007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특강입니다. 한국특강, 은는 동사는 각종 철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 제품은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전방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동사는 생산 설비의 최신화, 소량 다품종 특화 전략으로 수요 산업의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매출은 현강 39.3%, 빌리트 36.8%, 본강 23.4%, 기타 0.5%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1년 5월 철강 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남 함안군의 본사 및 공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전기로 제강업체로서 건설용 강제로 사용되는 본강 및 현강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인 철스크랩은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수입함. 대시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는 동사를 비롯해 현대제철, 주, 동국제강, 주, 대한제강, 주, 한국철강, 주, YK스틸, 주 등이 있으며,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빌렛의 판매와 부산물 등 기타 부문의 수익 부진에도 주력 제품인 현강 및 본강의 수요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유형 자산 손상 차손 환입 발생과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 경기의 침체,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봉현강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7일 11시 19분 기준 장중 한국특강의 시가총액은 12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특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81위입니다. 한국특강의 상장 주식수는 6,058만 9,598주입니다. 한국특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특강의 퍼은 3.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3,3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억 원, 400억 원, 30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368억 원, 402억 원입니다. 한국특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3번지 20%이고 유보율은 564.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2.93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 더하기 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